네, 7월 22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더리움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가능성은 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이슈,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라는 엄청난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벌써 $3,500 위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4,000 돌파라는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확인해 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겪으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셀더 뉴스 이벤트로 만들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번 한 주 가장 많이 거론될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월가에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21 Shares, Fidelity, Banek, Invesco, Franklin Templeton 등 5개 상품에 대해서 이미 New Listings 목록에 올려놨고, 나머지 4개 ETF도 아마도 같은 날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 오전 9시 반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7월 23일 밤 10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에 이게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셀더 뉴스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미 조금 비트코인 조정과 맞물려서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반등해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이게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 때려 맞추긴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셀더 뉴스 이벤트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출시 직후에 급락을 했다가 그 뒤에 급등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식의 어떤 반복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르게 좀 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게 될지,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주간 차트예요.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것은 2020년 이더리움이 $400일 때 매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이 되면 이번 사이클에서 $10,000 이상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출시 직후에 셀더 뉴스 이벤트로 등장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번 사이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은 결국 $10,000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약세장 국면으로 전환. 그래서 과연 $10,000 시대를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열 수 있을 것인가, 이 굉장히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이더리움 $10,000 시대,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100,000 시대, 이더리움 $10,000 시대, 솔라나 $1,000 시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XRP 같은 경우에는 소송 이슈가 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어디까지 갈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10,000 시대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얘기를 주간 차트를 통해서 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요때 이더리움 $400 때, 으아 패턴이 너무 예쁜데 지금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400에서 $4,000 이상으로 급등을 했던,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감인 거죠. 빅마이크라는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궤적을 보면 $5,600에서 $6,000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시점은 올해 8월 또는 9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일간 차트입니다. 솔라나도 흐름이 되게 예쁩니다. 벌써 어느덧 $180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솔라나는 솔라나구나라는 생각이 참 좀 한 번씩 더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어리버리 치는 시간이 또 있으면은 급등할 때는 정말 정신없이 올라가니까 솔라나. 전 사실 지금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를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솔라나의 흐름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 솔라나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솔라나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트 시즌에 포문을 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알트코인 대장들이 잘 움직여줘야지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은 상당히 반가운 지점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솔라나가 지금 최근 2주 동안 3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알리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주간 차트를 통해서 불플래그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 그래서 상단 저항 잘 뚫어내주면은 $1,400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대감인 게 작년 9월에 솔라나가 $17.5였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3월에 $210를 뚫고 저항 맞고 지금 $180대의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라나는 솔라나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우리가 또 솔라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솔라나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미 엄청난 폭등세를 이렇게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확인을 해줬는데 이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1,000도 가능하다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알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라나가 과연 $1,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긍정적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솔라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철저하게 밈코인 중심이다, 과장됐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뻑하고 뻑나서 멈춘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으로 솔라나를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런 차트 흐름 바라보고 있으면 아씨 그래도 솔라나는 솔라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더리움 다음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렇게 함께 제시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간 차트거든요. 비슷한 얘기예요. 이 솔라나는 2021년에 그랬듯이 지금 돌파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이때 진짜 대단했죠. 솔라나 이때. 와 정말 이때 사실 이때가 2021년 1월 2월 때였거든요. 초인데 이때 솔라나 대응하셔가지고 부자 되신 분들이 좀 있죠. 이때 이제 매도하신 분들. 근데 실제로 너무 무섭게 오르니까 당시 1년 내내 솔라나가 너무 무섭게 올라가지고 요때 던지신 분들도 부자가 됐고, 요때가 진짜 대박이었던, 뭐 그때가 좀 기억이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솔라나 안 바라보고 XRP만 바라볼 때여가지고 상당히 조금 마음이 아렸는데, 예, 지금 근데 패턴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다. 빵! 뚝! 빵! 빵! 뚝! 빵!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 과연 이렇게 역사의 패턴이 또 반복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 기대감, 이런 것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건 솔라나 2주 차트거든요. 2주 차트도 되게 예뻐요. 지금 대칭 상하 패턴이 2021년도 초반, 중반에 형성이 됐을 때, 초반에 빵하고 오르고 지금 좀 빠졌을 때 대칭 상하 만들고 빵. 근데 지금 딱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빵 갈 거다라는 얘기가 2주 차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패턴 자체가 꼭 과거의 패턴 그대로를 반복한다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리듬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의 측면에서도 이번에 솔라나가 비슷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주간 차트나 2주 차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거죠. 리플, XRP $0.6 돌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고꾸라지지 않고 올라서려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힘이 그래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소송 종료와 관련돼서 이게 뭐 합의를 하게 될지 판결을 받게 될지, 뭐 판결 가능성이 높긴 하죠. 뭐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왔구나라는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 차트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리플 XRP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7월 25일 SEC 비공개 회의가 다시 잡혔는데 7월 18일에 전격적으로 취소됐던, 그렇게 XRP 하방 압력을 제시를 했던 그 재료가 주제도 거의 비슷해요. 한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행정 절차의 개시와 종료, 두 번째 이 소송 청구 해결, 법적 분쟁 해결 논의, 합의 도달을 하거나 판결을 받는 과정,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지금 리플 사건 아니면 바이낸스 사건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제 어떤 기대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가장 상징성이 좀 큰 이슈다 보니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어서 7월 25일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정리라면 이렇죠. 7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7월 25일 미국 SEC 리플 소송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지금 줄줄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뭐 부정적인 이슈로 결국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해준다면 아주 많이 반가운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깔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지금 바이든 사퇴, 후보 사퇴 이후에 SEC 위원장은 내년 사임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테네스 리서치가 또 멘트를 날렸다라는 겁니다. 트럼프에 도전할 수 있는 후보가 사라지면서 11월 선거 이후에 친암호화폐 행정부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겐슬러는 2026년 6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겐슬러의 임기 보장은 아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겐슬러가 완전 덥죽하고 이제 쭈그려야 되는 건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친암호화폐 인사를 SEC 위원장에 앉히려고 할 거고,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과격하고 우악스러운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겐슬러가 알아서 내려오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알아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겐슬러가 넙죽 이제 기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겐슬러가 지금까지 사실상 엘리자베스 워렌의 어떤 아바타 역할을 해왔다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거를 그냥 겐슬러가 무릎을 꿇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SEC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우악스러운 암호화폐 사건들, 과연 쭉쭉 우악스럽게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이제 차기 정부 새롭게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긍정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이번에 바이든 사퇴 이후에 그런 생각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25일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지점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XRP 차트가 참 예쁩니다. 이거는 지금 XRP 4시간 차트인데, 더문이라는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칭 상하 패턴에서 지금 XRP가 급등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패턴 상단 저항을 잘 뚫어낸다라면 갈 것이다. 성공할 경우에는 지지 확인 잘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0.72달러 가능성이 있다. 일단 0.7달러만 가도 원화로 이제 1,000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조금 올라서 주면 그래도 조금 느낌이 지금보다는 좀 다를 것 같긴 하죠. 자봉막스. 리플은 말 그대로 대규모 강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속적인 강세와 함께 41,400% 이상 랠리를 벌여서 150달러 이상으로 그 확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랬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라면 패턴이 비슷한데 가능하지 않을까? 150달러 근데 너무 큰 숫자죠. 지금 자본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한데 뭐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네, 좀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일단 150달러는 기대도 안 하니까 한 15달러까지만이라도 좀 가자. 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은 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랩크립토라는 분석가는 XRP 3-day 차트를 제시하면서 고전적인 바닥 구조를 지금 XRP가 형성을 하며 주요 저항선을 뒤집었다. 두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보통 2, 3일 안에 빠르게 이루어지곤 한다. 특히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면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잘 맞물린다라면 XRP 역시 안정적이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상황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XRP 캡틴 뭐이 양반이야. 이거 사실 여러 번 갖고 왔던 건데 그냥 보고 있으면 좀 괜히 좀 기대되고 그래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주간 차트고 역사적인 돌파가 다가온다. 2,400일 동안 억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다. XRP는 정점 영역에 있고 수직 폭발 준비가 되어 있다. 정점 영역이라는 것은 상단 저항을 지금 뚫어낼 준비가 됐다라는 거. 그래, 뚫어내면 간다. 와우, 4달러, 땡큐. 역사적인 고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한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쓸어 담겨진 비트코인이 18,544개인데, 지난 한주 동안 새롭게 채굴된 비트코인이 2,250개.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이미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된다라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비트코인이 공급 충격을 통해서 폭등이 나와줬을 때 알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뭐 거기까지를 염두에 둔다라기보다 일단 비트코인이 자리를 조금 더 강력하게 잡아주면서 올타임하이 만들어주고 알트 시즌 포문 열리면서 서머 랠리가 펼쳐지고 그런 뒤에 비트코인이 포물선형 랠리를 본격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관 자금들이 조금 더 전폭적으로 들어오는 상황.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예쁜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환이 선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면 분명히 의미 있는 각자의 소기의 목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